계란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음료는? 아, 화이트 크림 소스도 있네. 저번에는 머리 안 감은 상태로 봤는데 오늘은 감았네. 조금 자연스러워. 복실복실. 저 가방 우리 똑같은 거예요. 나 집에서 놀고 있는 스카프가 있어서 내놨어요. 이거 진짜 잘 안 왔나? 근데 가방이 하니까 귀여워. 피에 세수해도 돼.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엽지? 이 간판이랑 굿즈가 너무 귀엽다, 그치? 약간 불빛도 되게 빈티지스러워. 내가 패디를 안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엄지 막 치웠어. 오, 근데 이게 약간 엄지만 잘 보이네, 샌들이. 공간인데 이 앞에가 실버가 보여서 그런 거 같아. 그니까. 그게 완전 딱 포인트네. 출근해야 돼가지고 노트북이랑 가져왔는데 이게 노트북 가방이랑 같이 들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많이 들어갔지? 엄청 많이 들어가. 노트북은 안 들어갔지만 물론 더블로 들기에 되게 딱 출근 가방이야. 그리고 이거. 이거 하나. 레이브죠. 블라우스 해도 예쁘다. 그치. 이게 목이 많이 파여가지고 이거 어제 언니가 어제부터 먹고 싶다고. 이거 보자마자 배고팠어. 우리한테 너무 맛있다. 먹는다요? 맛있어? 와, 초코 진짜 진해. 나 이것도 원래. 너 역시 크림파. 응. 엄청 시원해. 아, 근데 오시면은 크림 소스를 꼭 같이 시키면 좋을 것 같아. 초코가 진짜 달거든요? 근데 크림도 먹어봐. 이제 번갈아 가면서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아, 크림이 약간 난 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되게 상큼하다. 응. 약간 크림치즈 같은 느낌이야. 나 처음에 시킬 때 추러스 다섯 개 되게 많을 것 같았는데 진짜 맛있다. 우리 거의 10분만 남았어. 다섯 개 더 먹을 수 있어. 진짜 맛있어요. 완전 진짜 맛있어. 추천. 주말에 사람이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매장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튀겨서 나오고 포장이 이렇게 많네. 사람 없는데. 오, 창문에 루이비통 문이 대박인데. 커피도 있나 봐. 카멜 커피. 내가 카멜 커피를. 네. 네. 입어보고 싶은 거 있어? 바지 두 개 입어볼래. 그리고 티셔츠는 지금 더우니까 당장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사고 싶은데. 여기 그리고 세일존이다? 오. 저기도 세일, 여기도 세일존이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데님 스커트도 귀여운데? 이거랑 같이 입어볼까? 오, 그거 시원해 보인다. 책놈이 어디지? 저기요. 이거 내 거다. 오, 맞네. 이거 연두 색깔. 응. 이거 진짜 추천이에요. 진짜 잘 입었어. 뽕 뽑을 때까지 입었어. 이거 남색 예쁜데?
이건 뭐야? 요거 넣어줄냐? 이렇게 불 수가 있어. 냉모미? 칼칵 얼룩나. 화이트다. 어때? 여기 이름 뭐지? 안 찾아보고 그냥 들어왔는데 되게 예쁘네요. 라면하고 모민 밥이다. 스물밥. 우와, 숟가락. 엄청 신기해. 국물을 위한 숟가락. 맛있다. 사가야겠다. 칼칼하다. 근데 이 사람들 놀러 와봐야지. 전제초대. 집들이 하는 거야? 뭐야, 맞았어. 나 진짜 오랜만에 샀어. 가방 샀어. 우리 팝업에서 본 거 샀어? 어, 팝업에서 본 거 샀어. 사실 이제 좀 있으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선물 겸 오랜만에 프리 기프트. 6월 내내 줄 때? 어. 본 것 중에 근데 뭘 것 같아? 근데 언니가 거기 들어보기까지 했어. 언니가 마음에 들어 했던 거는 그건데? 파란색.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저희가 팝업에 가서 이번 쇼라인 제품들이 되게 많아서 가방을 여러 개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 되게 생각보다 조그맣구나. 그치? 나도 이게 딱 사고 보니까 조그마다. 우리가 팝업에 갔을 때는 이 라인으로 스피디를 들어봤었어. 네. 너는 골드가 마음에 들고 나는 요게 마음에 든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 블루에로 요 디자인도 있었구나. 맞아. 매장에 갔더니 이 피스가 쇼피스여가지고 매장에도 하나씩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이제 스피디랑 이 포시트 매티스 이거랑 같이 들어봤는데 이것도 300만원대고 그것도 가격이 되게 비쌌잖아. 나노 스피디도 나노 스피디 200만원대였어. 200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걸 했는데, 왜 이걸 했냐면 일단 디자인이 이게 조금 더 오래 될 것 같고 질리지 않고, 그리고 이게 스트랩이 두 개가 있어. 와. 그래가지고 이 골드 체인 스트랩을 달았는데 너무 예쁜 거야. 여기랑 팔뚝이야. 그치. 근데 원래 포셔트에 체인이 있나? 없어. 없지.
원래는 저 포셰트 있는 이 가죽끈만 있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메탈릭한 느낌의 가죽으로 나와서 그런지 이번에는 이렇게 체인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 오, 훨씬 예쁘다. 그치? 가죽보다. 오. 그래서 이 체인 갑자기 체인 루이비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체인 스트랩도 있고 가죽도 있으면은 이게 더 이득이다. 위에는 체인 끼고 밑에는 또 숄더로 가죽도 낄 수 있게 고리가 두 개가 있어. 396만 원. 이게 수납도 되게 좋아. 여기 이 뒷포켓도 있고 앞에도 생각보다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갔고 가방만 봤을 때는 좀 조그매 보였는데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냥 일반 그 가죽은 좀 흔하니까. 그리고 시즌백으로 나오는 가죽들 솔직히 말하면 루이비통 너무 알록달록하고 너무 시즌 탈 것 같고 데일리로 들기 힘들 것 같아서 이쁘다는 생각 안 했는데 이 가죽은 진짜 예쁜 것 같아. 시즌백을 들어보니까 또 시즌백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나만의 가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래오래 나만의 백으로 들고 싶어서 샀습니다. 가을에는 그래서 코트에 잘 매치를 해보려고. 우리 지금 신발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 그러네. 이번 여름엔 진짜 실버 뭐 약간 반짝거리는 게 엄청 땡겨.